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의장입니다. 이제 장 끝났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? 코스피는 0.03% 정도 이제 빠졌어요. 자, 올랐어요. 참 올랐고 좀 비리비리 했는데 결국은 빌빌 되더라고요. 결국은 아주 횡보로 그냥 갔습니다. 2452.25 0.03% 상승했고 개인들이 408억, 외국인들이 3,362억 정도 매수를 했고 기관들이 1,751억 정도를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. 쭉 보니까 그 떨어진 종목들이 좀 많아요. 우리 삼성전자 결국 100원전자 보여줬고 LG엔솔이 한 0.5% 빠지고 하이닉스 0.8% 그리고 우선주 1.05% 빠졌습니다. 우선주 좀 많이 빠졌네요. 오늘 보니까 600원이 빠졌고 네이버 보합, 현대차도 보합이고 카카오도 한 1.07% 빠지고요. 기아가 0.9%, 셀트리온이 한 1.3% 정도 빠졌네요. 보니까 아주 힘없는 모습을 보였어요.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한 1.5% 정도 올랐고 LG화학 1.6%, SDI 2.4% 올랐습니다. 그나마 뭐 SDI하고 LG화학이 좀 올라주는 것 같고요. 코스닥은 0.5% 정도 상승해서 807.61, 3.99포인트 올랐네요. 참 지긋지긋 재미없고 막 그런 흐름을 보니 막 속 터지죠. 속 터져. 이거 참 주식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막 그런 말도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번 신중하게 잘 판단을 하세요. 강제로 할 필요 없습니다.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. 본인이 아니면 안 해도 됩니다. 주식 투자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. 개인들은 127억, 기관들이 107억 매도했고 외국인들이 한 240억 매수를 했습니다. 오른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이 한 6.9%, LNF 4.9%, 천보는 3.0%, 에코프로는 한 2.8%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한 1.1% 정도 현전 하락을 했고요. HLB는 1.1%, 프라비리스 1.1%, 셀트리온 제약 1.1%, 알테오제는 3.5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는 그리고 보합으로 마쳤고요. 이렇듯이 뭐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없습니다. 보니까 좀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어요. 일단은 이렇게 끝났고 지금 또 다른 상황 볼까요? 지금 해외 쪽은 우리 중국이 상위 지수가 3256.85 0.11% 올랐고 홍콩은 21179.5 0.11% 올랐고요. 일본이 니케이가 27993.35 0.69% 정도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홍콩, 뭐 일본, 뭐 중국 좀 올랐어요. 뭐 올랐는데 일본이 좀 흐름이 좋았고 일단 한국이 좀 약간 흐름이 안 좋았죠. 뭐 시장 지표도 잠깐 보니까 현재 달러는 1,304원에서 0.5원 정도 빠졌습니다. 0.04% 정도 빠졌고요. 달러 인덱스 105.75 가리키고 있네요. 이렇게 또 허무하게 또 빠지니까 상당히 좀 짜증이 나죠. 일단 삼성전자는 오늘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한 100원 정도 빠뜨겠죠. 아침부터 막 쭉 빠졌다가 깜짝 놀랐어요. 야, 이거 63,000원까지 가서 6만 깨지는 거 아니야? 쫄다가 다시 또 찔끔찔끔찔끔 올라가더니 다시 또 61,700원까지 올라갔어요. 또 오를 듯 하나? 하더니 계속 횡보를 하면서 힘없는 모습을 계속 보이더라는 거죠. 결국 보니까 오늘 뭐 100원 전자로 모습을 보였지만은 흐름이 자체가 그렇게 막 썩 좋지는 않았고 오늘 갑자기 외인들이 매도하다가 외인들은 이제 매수를 해줬어. 매수를 해줬는데 문제는 기관들이 팔더라. 기관들이 오늘 좀 많이 팔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개인과 외인들은 샀고 기관들은 열심히 팔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. 별로 썩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어요. 지금 보니까 JP모건이 682,000주, 그 CS 애들이 한 75,000주 정도 이제 매수를 했고요. 메릴린치, 모건 애들이 좀 팔았네요. 메릴린치가 367,000, 모건이 296,000주. 메릴린치, 모건 애들이 좀 많이 팔았네 보니까. 하여튼 좀 별로 안 좋았습니다. 아침에 많이 팔더라고. 그리고 오늘 좀 빠지면, 61,000원 정도 빠지면은 좀 주워 담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았고. 하여튼 뭐 떨어지면 사는 거고 오르면 또 안 사고 사람이 요즘 그래요. 이제 많이 배웠어. 요즘들 다들 이제 패턴을 좀 어느 정도 이제 익힌 것 같아요. 익혔고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안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죠. 공매도는 186,000주 정도 나왔습니다. 공매도 작진 않아요. 아직까지는 한 뭐 몇만 주도 아니고 한 18만 주니까 한 20만 주 가까이
공매를 아직까지 치고 있더라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공매 등이 말이 많죠. 뭐 공매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. 그러니까 공매도 불법 공매도죠. 그냥 공매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하는 공매도. 근데 증권사가 그 짓을 하고 있으니 참 우리도 개미들도 안타깝습니다. 진짜 열받죠. 어? 증권사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런 그런 만약에 불법으로 공매도 하면은 그런 증권사는 퇴출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퇴출. 아예 그냥 우리나라에서 아예 못하게, 사업을 못하게 해야지. 그래야지 이제 더 조심하고 하지. 이거 뭐 조심이 아니라 그냥 손방망이 처벌이야. 꼴랑 뭐 과태료 매덕 때려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. 돈은 써? 엄청나게 벌었는데. 응? 수백억, 천억 단위 벌고서 꼴랑 뭐 과태료 8억. 그게 무슨 정의고 공정이야.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또 이제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. 그래도 뭐 윤정부 잘한다고 이렇게 처음에 다들 응원해 줬을 텐데 열심히 하라고 결국 하는 짓은 더 후퇴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니 일반 개미들, 국민들 입장에서는 짜증날 수밖에 없죠. 뭔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거 아니야. 근데 아직까지도 보니까 좀 돈 많은 세력, 권력이라고 보였죠. 돈 많은 집단, 그런 기관들한테 아직까지도 굽신굽신거리고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공무원들, 금융당국들, 그런 거 보면 좀 짜증이 납니다. 어떻게 보면 국민 하나, 투자자 하나 지키지도 못하는 놈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슨 금융 시스템을 이끌고 가겠다는 건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. 갑자기 제가 욕을 해서 죄송한데 진짜 그래요. 완전 이건 뭐 잡놈보다 못한 놈들이에요. 제대로 잡아야죠. 앞으로 불법적인 공매도 있으면은 확실하게 처벌해서 아예 그 회사를 그냥 없애버려야 한다고. 그래야지 엄벌에 처해야 두 분 다시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없어지겠죠. 좀 너무나 답답합니다. 공매도 시스템만 생각하면 열이 받아요. 저도 열이 받아. 일단 우선주는 오늘 보니까 56,400원 많이 빠졌어요. 600원. 아침에는 뭐 55,600원까지 가길래 깜짝 놀랐어. 쭉 빠져가지고 야 그냥 55,000원대면은 괜찮겠다 생각해서 한 1% 이상 빠졌을 때 많이들 사시더라고요. 그때가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면서 뭐 줍줍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을 겁니다. 소신대로 하시면 돼요. 외국인들이 한 21만 주 정도 팔았고 개인들은 22만 주 샀어요. 외인들은 팔고 기관들은 샀다. 개인들은 샀다. 보면 되시고 오늘 골드만이 한 12만 5천 주 정도 이제 매수를 했고 파는 애들은 UBS 21만 주, 모건 서울, 모건 스탠리들의 10만 6천 주 팔았고요. 골드만 9만 3천, CT가 6만 주 정도 이렇게 팔았네요. 매도 세력이 많다 보니까 우선주가 오늘 좀 많이 밀렸습니다. 밀려가지고 좀 답답했죠, 여러분. 답답했을 거예요. 상황이 이렇습니다. 오늘 삼성전자만 좀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좀 짜증났는데 그래도 본주는 잘 선방을 했어요. 잘 선방을 했으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 들어가지 마세요. 지금 그 흐름 자체가 재미없어요. 재미없으니까 이 재미없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슬기롭게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여기까지 할게요, 여러분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시간에 봬요.